중정 7월 18권, 중정 8년, 8월 22일 정사 세 번째 기사. 1513년 명정덕 8년 주강에 나아가다. 중정 7월 18권, 중정 8년, 8월 22일 정사 네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충청도 수사 정은부는 전에 경상도 수사로 있을 때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웅천 부사의 논박으로 채직되어 아직도 부임할 수 없는데 어떻게 수사가 될수 있겠습니까? 가르소서. 성세종의 사간인들을 헌부로 하여금 추열하게 하셨으나 그 사간인은 다른 예와 달라서 정조사 신계종 서장관 김황 성절사 송천희 서장관 권희맹 등이 병으로 누워 있는 자리에서 그 정세를 본 것뿐이고 이 밖에는 사간인이 없습니다. 대저 재상의 의로 재상을 추열하는 것은 사체에 온당치 못하니 추열하지 말고 조율하며 따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정은부의 일은 이미 오래된 것이며 충청도는 곧 내지인데 어찌 수사로 삼는 것이 불가하겠는가. 성세종의 일은 신계종과 송천희가 모두 외방에 있으니 김황과 권희맹 등에게 묻는 것이 옳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은부는 전에 경상도에 있을 때 군조를 혹사해서 면포를 거두어 달마다 배로 나르니 남쪽 백성들이 이를 갈았다. 이제 은부로 변수를 가름하였으니 이른바 사나운 것으로 사나운 것을 바꾼 것이다. 아이고야. 중천 7월 18권 중종 8년 8월 22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삿강에 나아가다. 중조 7월 18권 중종 8년 8월 20일 정사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아침 경연에서 권벌이 아랜 김윤탁의 탐호한 일을 추문하라. 중조 7월 18권 중종 8년 8월 23일 무오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정은부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았다. 중조 7월 18권 중종 8년 8월 23일 무오 두 번째 기사 윤인경을 사관은 헌납으로 삼았다. 중조 7월 18권 중종 8년 8월 23일 무오 세 번째 기사 강원도 철원 등에 큰 비가 내리다. 산이 무너져 인가를 덮쳐서 죽은 사람까지 있었으므로 본업에 명하여 장례 비용을 지급하여 매장하게 하였다. 중조 7월 18권 중종 8년 3월 8월 24일 김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정원부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형조의 옥송 공사가 매우 번다 하여 근자의 난관들을 가리지 않고 서용했기 때문에 문신이 아닌 자가 다수 차지했는데 그늘에 서용한 정남 김창도 문신이 아니어서 문신은 3원뿐이고 문신이 아닌 자는 5인이니 창을 가르소서. 전에 관광하는 부인들이 요란하기 때문에 법을 세웠는데 법은 지나치지만 세운 지가 오래지 않으니 가벼이 고쳐서는 안 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장이 있으면 율에 따라 다스리고 가장이 없으면 사족의 분열에 호돈만 입혀서 처벌하니 매우 온당치 못하다. 더구나 이런 법은 대전에 없으니 고치는 것이 무엇이 해로우랴. 나머지는 모두 윤회하지 않는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폐조로부터 재상들의 아내가 권례에 출입하면서 관광하는 데 추문이 많았으나 조정에서 능히 주의를 가하지 못하고 그 자손도 또한 금고하지 않았더니 이때 와서 사족의 부녀들을 징계한 바가 없어 관광 등의 일을 부끄럼 없이 하여 드디어 폐습을 이루었다. 조정에서 이것을 매우 거만하고 거제를 무겁게 다룬 것이다. 중조 7월 18권 중종 8년 8월 24일 김이 두 번째 기사 태백성이 주현하다. 중조 7월 18권 중종 8년 8월 24일 김이 세 번째 기사 경상도 연해의 각고을에 큰 바람이 불어 기와가 모두 날리고 큰 나무가 모두 뽑혔으며 민가가 많이 무너지고 병선 60여 척이 바람에 부서지며 수군 절독사 신옥형이 장문하였다. 중조 7월 18권 중종 8년 8월 26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중조 7월 18권 중종 8년 8월 26일 신묘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주연하다. 중조 7월 18권 중종 8년 8월 26일 신묘 두 번째 기사 황해도에 큰 물이 져서 벼 곡식이 손상되다. 중조 7월 18권 중종 8년 8월 26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전라도 나주에 큰 물이 져서 인가가 떠내려가고 사상자가 많았다. 중조 7월 18권 중종 8년 8월 2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요사이 흉년이 잇따라 양전할 기한이 이미 지났는데도 하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대제 양전하는 일은 1, 2년 동안에 해낼 수는 없습니다. 경기는 인가를 철거한 배조 때 인가를 철거하였다. 뒤로 전로가 매우 많고 충청도는 홍길동이 도둑질한 뒤로 유망이 또한 회복되지 못하여 양전을 오래 하지 못하였으므로 세를 거두기가 실로 어려우니 금년에 먼저 이두 도의 전지를 측량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양전은 중대한 일이라 본디 해야 하나 어찌 폐단된 일이 없겠는가 대신에게 물으라 하였다. 전조실록 18권 중종 8년 8월 2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대비전에 풍정을 들였다. 중종실록 18권 중종 8년 8월 29일 갑자 세 번째 기사 궐정에서 종제 대관 호문관 승지 주서 사관 입직 제의장 병조 도총부 당상 등에게 잔치를 베풀고 일등 주악을 하사하다. 춘조실록 18권 중종 8년 8월 29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좌의정 송일이 아뢰기를 팔도의 전결을 측량하는 중대한 일은 연한이 지나면 진실로 폐지할 수 없는 것이니 호조에서 아랫 말이 매우 합당 온당합니다. 다만 경기는 해마다 계속 흉년이 들었고 작년이 더욱 심하여 백성들이 경창에서 진대한 쌀을 많이 빚졌다가 금년이 약간 풍년이 들어 경창의 빚을 갚았으나 또 양전하게 되면 백성들이 휴식할 데가 없을 것이니 아직 정지하소서. 호조에서 먼저 두 도를 측량하자고 개청한 것은 다른 도 중에서 풍년된 도를 택하여 충청과 아울러 먼저 양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옳게 여겼다. 춘조실록 18권 중종 8년 8월 29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전에는 사관, 시관 등을 반드시 해가 저문 뒤에 폐소한 것은 바로 장옥에 대한 일을 비밀로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미시나 오시의 시관들을 낙점하여 폐소함으로 유생들이 아무 관원은 아무 곳으로 간다는 것을 미리 알아 달리 비밀의 뜻이 없으니 이제부터는 해가 저문 뒤에 폐초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랫말이 참으로 마땅하다. 전번에 시관들 중에 혹 연고가 있어서 다시 선정하려면 반드시 밤이 깊게 되므로 일찍 부르게 한 것이다. 그러나 문형의 직임은 마땅한 사람을 택하는 데 달려 있으니 진실로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면 한밤에 보낸들 어찌 능히 그 간사를 막아내겠는가? 더구나 올바른 사람을 택해서 맡기고 이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옳 의심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게 때문에 윤회하지 않는다 하였다. 폐소는 명소 또는 폐초라고 하는데 명패로 부르는 것이다. 명패는 임금이 비밀리 관원을 부를 때 사용하는 패이다. 모양은 둥글고 일면에 명소 모직이라고 쓰고 그 곁에 연월일을 쓰며 일면에는 임금의 수결이 있고 이것을 저쪽으로 나누어 한쪽을 부름을 받는 자에게 보낸다. 춘전실록 18권 중종 8년 8월 29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대관의 전의를 아뢰었으나 모두 윤화하지 않았다. 춘전실록 18권 중종 8년 8월 29일 갑자 일곱 번째 기사 장원의 전교하였다. 별시의 경우에는 널리 인재를 취하되 전시에 가서 또 취사를 하거니와 식년 복시의 경우에는 서시를 이미 끝내고 전시에서는 단지 좌차만을 정할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무과 양소에서 지치한 부정에 대해서는 만일 그대로 파방한다면 애매할 듯하니 초시 입격자만으로 다시 시험 보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다시 시험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면 모르거니와 혹 부정일 것 같으면 다시 시험 보이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육조에 물으라. 춘전실록 18권 중종 8년 8월 30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송일 등이 의논드리기를 이영 홍백원 등이 기창은 과연 부정입니다. 그러나 즉시 대간이 탄핵하여 전가하고 올바른 자로 충원하였으니 그 시취에 무슨 불과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정강필 이자학은 신용계 유담년 서걱철이 의논드리기를 과거란 중대한 일입니다. 시관이 만약 전시를 공평하게 하거나 거자 등이 모두 사활을 써서 속이는 일이 있다면 다시 시험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수의 참시 대관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전 선시할 때 자비관 등이 다만 시험 감독을 상밀하게 하지 못하여 혹 사정을 쓴 것인데 그것도 시관과 참시 대관이 즉시 발각하여 아뢰었으니 그 나머지 법에 의하여 합격된 자까지 이 때문에 모두 의심하여 다시 시험 볼 수는 없습니다. 한 이상이 그 말을 따랐다. 중종실월 18권 중종8년 8월 30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니마차 우지계는 전일의 국경을 침범한 죄를 범했으니 단연코 화친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귀순한다 이끌고 처자를 거느리고 와서 주둔한다니 그 속셈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쉽게 화친을 허락할 수 없으니 변장으로 하여금 개의하여 도료 들어보내게 하소서. 모든 대신 등에게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 말을 따랐다. 중종실월 18권 중종 8년 8, 9월 2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를 아뢰었다. 그러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월 18권 중종 8년 9월 2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충청도 천안, 아산, 진천, 온양, 목천, 직산 등에 큰 우박이 내려 별을 상하다. 중종실월 18권 중종 8년 9월 3일 무주인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중종실월 18권 중종 8년 9월 3일 무주인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시각문관 이 언어가 아뢰기를 자고로 인신은 시종의 득실과 인물을 논박하는 데 있어서도 다 말하지 못하는 것인데 하물며 인주의 궐실에 대하여 어떻게 능히 기휘를 저촉하면서 속에 있는 말을 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근은 부지런히 간언을 구하되 행여 듣지 못할까 염려해야 하는데 어찌 위엄과 성냄으로 위협하여 천하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쇠의 인주는 간언을 싫어하여 성을 내므로 대신은 노기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말하지 않고 소위는 권총을 굳히기 위하여 말하지 않아서 날로 아첨하는 말만 들으여 위망이 뒤 따릅니다. 그러므로 인주가 반드시 안색을 부드럽게 하여 너그럽게 받아들인 뒤에야 인신도 또한 간언을 다할 것입니다. 헌종이 이강에게 이르기를 지금부터 일에 잘못이 있거든 경은 10번이라도 논란할 것이요 한두 번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면 헌종은 능히 간언을 따르는 임금이라고 할 만합니다. 반복 체념하소서 하였다. 진조실 18권 중종 8년 9월 3일 무진 세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진조실 18권 중종 8년 9월 3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월 18권 중종 8년 9월 3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중종실월 18권 중종 8년 9월 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건정전의 사친이 양로 연을 행하였다. 중종실월 18권 중종 8년 9월 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노인에게는 작 1급을 천인에게는 면포를 하사하였다. 중종실월 18권 중종 8년 9월 4일 기사 세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월 18권 중종 8년 9월 5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원 박열 정은 김적이 정은부 이세무 장초용 김창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월 18권 중종 8년 9월 5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윤순 윤검선 장순손이 의논드리기를 강건이 김씨에게 장가된 것은 황효원이 이씨에게 장가된 것과 일은 서로 같으나 자기의 종을 아내로 삼았으니 법에 있어서 허통할 수 없습니다. 효원의 아내도 일시의 의논에서 된 것이니 그것을 끌어대어 준례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송일 정광필 이손 신용계 등이 아뢰기를 강윤복의 어미 김씨는 바로 김종서의 딸인데 세조대왕께서 특별히 강곤에게 종으로 내리셨습니다. 예를 갖추어 혼인하였으나 적처가 될 수는 없으니 신등은 윤순 등의 의논을 매우 마땅하다고 봅니다. 황효은의 아내 이시일은 이와 조금 다르니 그것을 끌어대어 준례로 삼을 수 없으며 이씨에 대한 의논도 신등의 일시의 착오였습니다. 그러므로 신등은 이번 의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진조실월 18권 중종 8년 9월 5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송일 정광필 이순 윤검선 신용계 장순손 윤손이 순이 아뢰기를
유진의 추후 안을 보건대 그 불효한 정상이 모두 나타났으니 근부의 조율에 의하는 것도 남용이 되지는 않을 듯하오나 다만 그의 범한 바가 율문에 정조가 없으니 비율하여 사형에 처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형을 감해 전가 사변하라 하였다. 또 김만균이 상소한 일을 가지고 어겨 하기를 부민은 자기의 억울한 일에 외에는 고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대진에 실려 있으니 법을 허러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옳다고 전교하였다. 춘조 7월 18권 증종 8년 9월 5일 경우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이어 아뢰기를 금년에 수재가 있었으니 신은 유가를 정지하소서 하고 헌부가 아뢰기를 영평이 윤섭이 전일 전관에서 진열할 때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부마 근시로서 어유이와 근사한 빛깔을 입었으니 이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범두가 취액하여 아뢰는데 상께서 내버려 두라고 하셨습니다. 사치를 억제하는 일은 기근에서부터 먼저 해야 하니 그 주를 다스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유가하는 일은 비록 유희에 가까운 듯하나 조정조에서 권리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금년은 근세에 비하여 조금 풍년이 든 편이고 이 일이 오래 폐지되어 왔기 때문에 실시한 것이다. 윤섭의 일은 그가 입은 옷을 보니 염색이 다만 더 도홍색일 뿐이었다. 그러므로 내버려 두게 한 것이다. 나머지 일도 또한 윤화하지 않는다 하였다. 충조 7월 18권 증종 8년 9월 6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가다 장경 김구가 아뢰기를 인군의 학문은 두 구를 띠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강구 논란하여 의리를 연구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정도에 그치지 않아야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경련에 진강하는데 일정한 시각을 정하고 구두를 띠는 것만으로 이를 삼은 이미 옳지 않습니다. 원하오컨대 제왕의 전심하는 학문을 강구하고 또 강목을 읽을 때 먼저 그 필법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진강한 책 가운데 왕 승종의 벼슬을 삭탈한 것을 맨 머리에 기록하고 이어서 토돌승최로 초토 처치사를 삼 것을 기록하고 토돌승최가 왕 승종을 토벌할 때 싸움이 불리한 것을 그 아래에 적었으니 그것은 헌종이 환관으로 주장을 삼는 것을 깊이 조롱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매우 절실하다. 대저 경련이란 구두만 띠는 것이 띠기 위한 것이 아니요 다스리는 방도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당나라 임금은 환관을 신임하다 마침내 문생 천자가 되어 그들 손에서 폐취되기까지 하였다. 소인들도 모두 권세의 아바의 권세가 이미 이루어지면 인군이 비록 다스리려고 하나 또한 다스릴 수 없는 것이다. 그 조짐을 막아야 한다 하였다. 신용계가 아뢰기를 환관의 화는 당나라에서 극도에 이르렀는데 그 패단은 현종이 육품의 관원을 파직하는 법을 만드는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화가 마침내 이보국과 정원진 등이 배치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한나라 때 비록 환관의 화가 있었다 하나 당나라 때처럼 참혹한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장녕 윤은필이 아뢰기를 환관에게는 집안 청소하는 일이나 맡길 뿐이요 권병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조속으로 측근에 있으면서 점차로 충량을 참수하여 해치니 그 조정을 살펴서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환관은 임금과 함께 거처함으로 인주의 동정을 살펴서 그 뜻에 맞추게 되니 조짐을 살펴서 미리 방지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무슨 일에든 의심난 점이 있으면 재상과 승지를 인견하여 물어봐야 할 것이요. 중간만을 시켜서 왕명을 출납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왕후께서 섭정하실 때 조사를 인견하지 않고 중간을 시켜 분부를 출납하셨는데 성종조에서 그대로 준례를 삼은 것이요. 조정의 오래된 법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조사를 인접하여 논란하는 때가 매우 잦았거니와 이제도 공사가 있거든 때를 가리지 말고 불러서 물어보시면 성취에 도움이 있고 사치에도 맞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때에도 상사의 불편을 말하는 자가 있었다. 소소한 공사는 다 징계할 것 없고 큰일이 있으면 재상의 친이 나와 본다라는 것이 옳다 했다. 광필이 아뢰기를 아래 사람을 항시 입거하여 보일 때에 엎드려 낯을 숙이니
혹 아뢰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기가 죽어서 다 아뢰지 못합니다. 상께서 변이 앉게 하시더라도 이 예가 이미 굳어졌으므로 구태여 하지 못할 것이니 점점 아뢰지 못하게 될까 염려됩니다. 편히 앉아서 낯을 숙이는 예를 그만두고 말을 다 하게 하고서 상께서 또한 그 사람의 기색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 재상 중에도 불편을 말하는 자가 있었다. 편히 앉아서 말을 다 하도록 하라 하였다. 장녕 윤은필 헌납 윤인경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회하지 않았다. 춘조 7월 18권 충종 8년 9월 6일 신내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가다 상이 이르기를 당나라 때 삼진이 복종하지 않고 하황이 함락된 것은 덕을 닦지 않고 정사를 다스리지 못하며 군자를 다 등용하지 못하고 소인을 다 제거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만일 덕을 닦고 정사가 다스려지며 군자가 등용되고 소인이 제거되었다면 걱정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춘조 7월 18권 중종 8년 9월 6일 신리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춘조 7월 18권 중종 8년 9월 8일 계유 첫 번째 기사 대사관 홍경림 등이 아뢰기를 유진의 죄는 크게 강상에 관계된 것이니 불효로 논제하여 극형에 처하소서하고 따라서 정헌부 정처용의 일을 아뢰었으며 헌부가 또 이것을 아뢰고 따라서 이 세무가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유진의 이런 대신들이 율문에 정조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사형을 감한 것이다. 나머지도 또한 윤회하지 않는다 하였다. 춘조 7월 18권 충종 8년 9월 8일 계유 두 번째 기사 변장의 축첩에 대한 근법을 거듭 밝혔다. 춘조 7월 18권 충종 8년 9월 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상이 서교에서 농사를 돌아보고 이인하여 망원정에서 활 쏘는 것을 관람하였다. 춘조 7월 18권 충종 8년 9월 1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대사관 홍경림 등이 유진 및 정헌부 장처용의 일을 아뢰고 따라서 상차하였다. 대리야. 유진이 분상하지 않고 은견을 기른 일은 좋게 논할 것이 없거니와 어미 재산을 차지하여 자기 재산으로 만들고 그 어미의 먹을 것을 절제하였으며 그 어미를 핍박하여 그 집에서 편안히 있지 못하고 남의 집에 나가서 살게 하였고 그 아우가 어미에게 술과 밥을 주곤 주매 곧 꾸짖어 내쫓았으며 부석이 어미의 명령을 들으며 묶어놓고 때리었으니 어미를 멸시한 마음이 이미 나타났고 어미를 모욕한 자취가 벌써 드러나서 욕을 한 데에 비하여 더욱 심하니 자취가 이래 나타난 것이 이미 뵐만하고 정실이 속에 숨은 것을 따라서 알수 있거늘 건부에서 매의 유래에 귀준한 것도 이미 경하게 조율한 것인데 이제 만일 매의보다 경하다여 감해준다면 천지의 대륜이 도치되고 모자의 명분이 문란해질 것입니다. 신등은 이것을 염려하여 대궐 문에 엎드려 정상을 논하오니 삼가 바라오건대 더욱 밝게 살피시어 속히 그를 올바로 주참하여 강상을 붙들어드리소서 하였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조 7월 18권 충종 8년 9월 10일 을해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유진과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금년엔 수재를 겪었으니 풍년을 기다려서 양전하 서서 양로에 참석한 노인들은 모두 가자하게 하여 자헌된 이가 셋, 가정이 된 이가 일곱, 가슴이 된 이가 스물다섯, 통정이 된 이가 열둘입니다. 비록 노인의 직이라 하나 관작을 어찌 이리 외람하게 할수 있습니까? 또 전년 가을에 이미 가자했는데 당상 이상의 가자를 작업을 어찌 해마다 올릴 수 있습니까?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윤회하지 않았다. 춘조 7월 18권 충종 8년 9월 10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상이 권장전에 나아가 문과를 친책하고 따라서 모화관에 행차하여 무과를 친시해서 주순 등 28인을 뽑았다. 충종 7월 18권 충종 8년 9월 1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양전할 것인가를 대신들에게 의논하니 대신들이 모두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춘조 7월 18권 충종 8년 9월 11일 병자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회하지 않았다. 춘조 7월 18권 충종 8년 9월 11일 병자 네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증정 7월 18권 증정 8년 9월 1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간원이 또한 양정과 노인의 가좌를 상지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증조 7월 18권 증정 8년 9월 12일 정축 두 번째 기사. 태백성이 주현하다. 증조 7월 18권 증정 8년 9월 1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김구가 아뢰기를 이 길보가 천하가 이미 태평해졌다고 한 것은 헌종을 현혹시킨 말입니다. 신은 3대 이후에는 태평한 정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비록 조금 편안한 시대는 있었으나 유지해 나간 임금에 불과했습니다. 임금은 마땅히 대학으로 준칙을 삼아 공을 들이고 힘써 행한 다음에야 태평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치하는 것이 모두 구차할 뿐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매우 옳다. 인신으로서 천하가 이미 태평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그르다. 당우의 정치를 이루려면 대학 공부의 차제대로 한 뒤에야 오를 것이다. 구세에 내려와서는 어찌 참으로 태평이 있었겠는가 하였다. 시도관 소세양이 아뢰기를 상께서 즉위하여 8년 동안 성의껏 정치를 하시니 중예가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 정치의 효과는 이 정도의 교치일 뿐이요 태평의 지경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오늘날의 정치를 편안하게 여기시지 말고 그뜻 세우기를 원대히 하시어 항상 생각해 나의 정치는 3대에 비견하지 못하면 부끄럽다 하시고 무슨 일인들 3대를 보험받아 힘써 행하시면 3대의 정치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사간 신상 지평 임추가 전의 일을 아뢰고 따라서 유진의 일을 하임껏 간쟁하였으나 상이 이르기를 강상이 지극히 크나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도 또한 크다. 옛말에 죄인을 저자에서 처형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다 하였다. 지금 대신에 의논은 비유를 하는 것을 중하게 여기고 대간의 말은 강상을 큰 것으로 삼으니 널리 조정에 물어서 여러 의논을 거두어야 하겠다. 나머지는 모두 윤회하지 않는다 하였다. 증조 7월 18권 증종 8년 9월 13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노공필 이 자건이 의논드리기를 유진의 불효한 죄는 비록 중전에 처하더라도 무엇이 애석하겠습니까마는 다만 비유라여 사형에 처하는 것은 실로 미안한 일입니다 하고 강진 임유경 심정 이장곤 이자견 김휘 정광국 서극철 이희명 황성창이 의논드리기를 비유라의 사형에 처하는 것은 과연 미안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진의 불효한 죄는 이미 매이죄의 아래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인명이 비록 중하나 강상도 또한 큽니다. 하고 박소영, 윤원보, 한효원, 이언호, 유관, 홍언필, 소세양, 이창, 민수원, 김구가 의논드리기를 오형의 엄중한 조문이 삼천이나 되지만 그 중에서 불효의 죄가 제일 크므로 이 죄를 범하면 비록 소소한 것이라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인은 불효에 있어 가장 가까운 것이나 율에 있어서는 교수에 처하니 그것은 강상을 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진의 불효한 죄가 매이보다 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중전에 처하더라도 무엇이 애석할 것이 있겠습니까? 진실로 한 사람의 목숨을 아껴 만세의 강상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 맥은 의논드리기를 강상이 지극히 크나 인명도 또한 중합니다. 지금 유진의 불효한 죄는 놓아줄 수 없으나 율에 어부의가 고발해야 죄를 준다는 조문이 있는데 비율하여 중전에 처하는 것은 정법을 무너뜨리는 일인 듯합니다. 하고 송일 정광필 윤순이 아뢰기를 신등이 전에 의논이 있을 때 유진의 죄는 강상에 관계되고 그 범한 바도 매의의 밑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며 또 유진의 죽음을 애석히 여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저 인군이 사형을 처단하는 것은 마땅히 율문에 의거해야 하는 것이니 이제 만일 비율로서 죄를 처단하여 한번 그 단서를 열어놓게 되면 뒷날의 배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 이미 이것을 생각해서 의논하였으니 이제 다시 의논하지 않겠습니다. 하였다.